오늘 4배로 토마토 스탕론. 토마토 스탕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별한 일정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유럽에서 어떤 이야기들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려 있고요. 스레드 열풍 그리고 또 국내에서 새로 이 원전을 건설할 것인가 이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아침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훈풍이 조금 연결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요즘 날씨만큼 어제 증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근래 들어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장은 국내 증시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75%의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약 19.14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2539포인트선 지나가면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0.86% 상승하면서 867포인트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7.22포인트선 상승하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 켜고 있는 만큼 이런 수급의 변화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71%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이 0.9% 가까이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이 홀로 파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하지만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수가 좀 빨간불 켜고 있는 만큼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가장 탄력이 가장 강한 섹터는 의료정밀 섹터입니다. 현재 1.15%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기계 섹터, 의약품 섹터, 서비스업 섹터 역시 나란히 1%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기전자 섹터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95%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단 4가지 업종만 있는데요. 오늘 운수장비 0.3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종이목재,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섹터 역시 나란히 약세로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종이목재 섹터가 0.7%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대부분 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좀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0.4%가량 밀리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빨간불 켜면서 0.4%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반등 움직임 나오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번에 화이자에 이어서 노바틱스와의 추가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런 모멘텀 작용하면서 1.4%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1%대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역시 1%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전 셋업체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지만 반도체에 비해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0.5%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은 부하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과는 비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어제여서 오늘도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어제 장중에 100만원 선 찍은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오늘도 0.3%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LNF 0.2%가량 하락하면서 23만 5천원 구간 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또 3.1%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이번에 MMORPG 게임인 RS를 25일에 정식 출시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29,900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까지 3.5%대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동반해서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 좀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도 오늘 장 2.6%대 강세 움직임 연출되면서 5만 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반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빠르게 종목군 돈이 돌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어제까지 뜨겁게 자금이 쏠렸던 스레드 관련 종목에서 이제는 원전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와이즈버즈 정도만 살아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뭐 모비데이즈라든지 이쪽은 확실하게 차익매물 받으면서 좀 꺾여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원전 관련해서 나라 안팎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영향을 미치면서 원전주들이 동시다발적인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켠에서 IT주, 반도체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몇몇 2차전지 쪽에서는 장비 발주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원전주, 한전산업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살펴볼까요? 조수현 캐스터. 네, 오랜만에 오늘 원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 쪽에서 SMR 기술 개발 사업단을 출범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6년 동안 4천억이나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SMR 시장에 대한 지원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에 대한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하자마자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도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한신기계, 우리기술, G2파워 같은 장비 종목군들에도 일제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소식인 만큼 원전주들에 대한 이런 모멘텀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점차 더 많아지네요. 우리기술, G2파워, 보성파워텍, 우신시스템, 뭐 한정기술에다가 에너토크, 우진 지금 셀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 중이고 또 VI 발동되는 종목도 몇몇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지 원전주들의 급등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신규 원전 뭐 건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니까 저는 일단 두산 지금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뭐 네. 3% 후반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신기계 부품 쪽에 네. 그리고 오늘 한전산업이 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일단 뭐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린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업체들, G2파워까지 뭐 이런 업체들이 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홀딩이죠. 무조건 홀딩입니다. 네, 뭐. 신규 매수는 아니다. 네. 아, 신규 매수는 저는 괜찮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아직 뭐 충분히 더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에 이제 없었는데 이제 계획에 이제 담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 번 더 담기면 한 차례 더 시세가 조만간에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추천주가 G2파워였습니다. 바로 목표가 도달이 하루 만에 나오네요. 네. 어제 이 종목을 12,260원에 사가지고요. 14,000원 목표가 주셨는데 어제도 5% 정도 상승했고 오늘장 10% 정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바로 터치가 나왔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 해주실까요? 아, 일단 뭐 이것도 당연히 홀딩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역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 테마 붙으면 오히려 이쪽이 상승 탄력은 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절묘한 추천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제 사신 분들은 지금 또 든든하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세로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와이즈버즈가 2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나타냈었죠. 지금은 10% 정도 추가 상승하고 일단은 단기에 급등을 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0일 신고가는 기록이 됐고 현재는 약간은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는데 10% 안팎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 또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주목받았었는데 이 종목은 또 바로 꺾입니다. 와이즈버즈 상한가가 풀리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또 하락이 불가피한 모습인가 봅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한 6% 정도 하락하고요. 모비데이즈 이 종목도 8%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지난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레드 관련된 종목은 시세 이제 꺾인 건가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신규 가입 증가는 조금 이제 주춤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이 가입자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정을 사용하고 유지하느냐 좀 거기에 좀 키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것 정도 그래서 향후에 추이를 좀 더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IT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뭐 AI 반도체 이쪽 가온칩스라든지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형님들이 나서줍니다. 삼성전자 7만 원권은 그래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장에서 몇 7인지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7만 300원권 기록합니다.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개별 호재 있습니다. 비전 프로 애플에서 만든 공간형 컴퓨팅 이 비전 프로에도 SK하이닉스가 만든 D램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소형주, 반도체는 좀 나눠서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등은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뭐 하락 추세가 완전히 뭐 제압이 됐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저는 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러면 이 시세가 뭐 한 2, 3일, 3, 4일은 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바닥은 한두 차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애플의 이제 VR 기기 등의 이제 뭐 특수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뭐 그런 소식에도 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역시 삼성전자 움직이면 하이닉스도 같이 뭐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도 장비 쪽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움직이는 종목 보자면은 인텍플러스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산하이메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0%가량의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뭐 테스도 한 3% 정도, 원익 IPS 1.6%, 이오테크닉스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2%가량의 상승권입니다. 단기 좀 낙폭이 깊었던 AI 반도체 쪽 이쪽도 볼게요. 가온칩스는 어제 10%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정도의 반등 2.5%의 제한적인 반등세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많이 좀 밀렸었는데 브레이크 걸어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소부장 쪽도 뭐 단기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인텍플러스라든가 뭐 좀 한미반도체 특히 뭐 역시 HBM 쪽이 조금 더 강세가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HBM 쪽이 강하다. 다음으로는 송전 쪽 보겠습니다. 변압기 하고요. 전기 전선 만들고 이쪽 도 오늘장에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전력 수급 계획 관련된 건지 좀 원인 분석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변압기 쪽에 효성중공업 볼게요. 효성중공업이 한 5%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LS일렉트릭도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두 종목이 나란히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6.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올 한 해 이 종목만 들고 계셨어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성적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전선 송배전 쪽으로 가보자면은 지금 뭐 일진전기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 붙는 종목분들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전선 쪽에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쪽으로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광명전기도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력, 송배전, 변압기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말씀을 드렸고 뭐 실제로 효성중공업도 추천했는데 일단은 뭐 더 이상 이제 목표가 상향 안 하고 일단 매도는 했죠. 매도는 네. 했는데
뭐 일단 업황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뭐 조정다운 조정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기 매수도 많고 앞으로 실적도 그럼 개선될,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은 개선되는 거니까 솔직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업황이 계속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실적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종목들은 저는 뭐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뭐 지금 뭐 당장 신규 매수하자 그러기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괜찮으니까 좀 조정 보이면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조정은 언제 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럼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차원시 관련된 종목분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유럽을 가면서 또 배터리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삼성 SDI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세우는데 장비 발주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장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던 하나기술 오늘도 좋네요.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일부 매체에서는 삼성 SDI의 발주를 받은 그러니까 여기에 장비를 넣을 만한 그런 업체들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원익 P&E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장비 관련된 종목분들 강하고 그리고 SKC가 오늘장에서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기사가 하나 좀 나왔고요. SK 엠펄스 파라세라믹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컴퍼니에서 살 것 같은데 이런 보도들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체질 변화 좀 나서는 건가, ISC 얼마 전에 샀는데 그리고 또 일부 사업 부문은 팔고 SKC 현재는 4%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차원지 관련주 내에서도 좀 눈에 띕니다. 동박 쪽도 움직이네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한 3% 정도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장비 쪽 PMT도 좋고요. 이차전지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 주식들은 뭐 소폭의 등락, 뭐 그 정도 등락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SK는 뭐 그룹의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화학 부분이 주력이었는데 이제 그쪽 쪽으로 다 팔고 2차전지하고 이제 반도체 이쪽만 이제 하겠다 이제 선포한 상태이고요. ISC도 차입금 없이 전부 그냥 기존에 있는 자금으로 인수를 하기로 했죠. 뭐 일단은 계속 현금은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매각하고 계속 쌓아두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앞으로도 주가 움직임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동박 자체로만 보면 솔직히 별로여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장비주들 PNT 뭐 하나기술 이런 쪽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 SDI 그런 관련 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원익 P&E서부터 해가지고 장비 발주가 일어나면 장비주들은 당연히 좋죠. 뭐 이런 장비 발주가 안 일어나면 솔직히 소재주 만큼의 어떤 상승 탄력이 갖기 힘든데 아무래도 요즘 증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발전은 계속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도 지금 시세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상승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성우 하이텍은 예외였네요. 벌써 8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 양봉입니다. 양봉으로 8일째 상승, 52주 신고가, 여러 가지 진풍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현재는 2% 오르면서 14,51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15,15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SL 보겠습니다. 현재 SL도 자동차 부품 내에서 탄력이 좋거든요.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역시나 신고가 부근의 영역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 살펴보겠습니다. 화신은 5일 이동평균선은 유지를 하는데 그만큼의 상승 탄력은 나오진 않고 있고 자동차 부품 섹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긍정적이죠. 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좀 따라와줬으면 하는데 2분기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이에요. 2분기 실적 보고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금 막 오르고 있는데 뭐 화신 같은 경우에 5일선 대응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성우 하이텍은 조금 많이 오르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일단 저는 주가 뭐 약간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은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사실은 나왔거든요. KB증권에서 면세시장 부진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렸고, 근래 이 5개월간 주가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인데 44%나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오히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바닥 시그널 나오는 걸까요? 10만원권 회복을 향해 부지런히 좀 달려갑니다.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우딘 퓨처스 오늘장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던데 이 종목 22%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이 종목은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아모레 G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사실 호실적의 분위기를 바꿨던 코스메카코리아를 많이들 보실 텐데, 오히려 또 코스메카코리아는 4% 정도 하락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온도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소형 업체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는 듯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 물론 아모레 계열사죠. 다 이제 아모레지가 이제 지주회사고, 뭐 이런 아모레 그룹하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뭐 대형 화장품사들인데, 저는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은 기술적 반등에 머물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다시 영화를 찾는 것도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실제로 실적 아모레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뭐 거의 다 이제 뭐 마무리되어가는 추세인데, 실적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잘 되고 있다는 뭐 그런 흔적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강하네요. 게임주들 조금씩 올라오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행사가 있었죠. 이 기대작인 RS, 어제 이 미디어 공개하는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에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신작 모멘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3만 원권 회복이 됐습니다. 주가는 6거래 만에 상승 전환, 현재는 3만 100원권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넷마블도 좋습니다.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펄어비스 3%대,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쪽으로도 3% 안팎의 상승부를 켜면서 게임주들도 동반해서 강한데, 보면은 주가가 아찔할 정도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거든요. 오늘 게임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25일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기대감. 만약에, 근데 그 신작의 상당 부분, 뭐,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을 할 것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죠. 지금 아직까지 게임주는 뭐 추세가 이렇다 보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네. 정도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좀 알려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좀 밀리는 쪽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이라든지 국보 이런 종목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 차례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장 확실히 좀 꺾여 있습니다. 그럼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건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은 어떤 의견이세요? 재건 관련된 이런 뉴스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폴란드 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시나리오 매매 정도는 역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역시 뭐 요번 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조금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꺾였다라고 보고 있기보다는 좋은 재료가 나오기를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재료가 살아있으니까요. 시나리오 매매 좀 짧게 대응은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증시 좋습니다. 양쪽 지수는 1%까지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 팁 있을까요? 오늘 일단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저는 삼성전자가 뭐 초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바닥 찍었다고 보고 있고, 지수도 저는 어제부로는 초단기적으로는 좀 바닥 찍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뭐 많이 가면 한 2,600, 적으면 2,500, 8,90 정도의 반등. 그 정도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다시 바닥 확인 테스트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하고 뭐 내일하고 뭐 추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신규 매수 짧게 단타 대응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위 박 3일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은 기대해봐도 좋다 의견 나왔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